자, 뭐 때문에 말들은 또한 그들이 사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뮤트하고. 그렇죠. 뮤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 열고 닫으면 동물들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고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사고라는 어떤 논리적 구조로서 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사고가 있는 건데 말을 안 하면 사고를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 예를 들어서 개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글이고요. A번 보세요. 보기. Behavior. 논리 반대 단어죠. 행동이 아니라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기를 어떻게 나열하고 있는지 보세요. 2번이 답이겠죠. 그러면 2번과 반대되는 말이 behavior죠. 마인드리스와 반대되는 말이 서토플이죠. 이렇게 쓰세요. 고기는 지아리 문제는 이렇게 중국 지아리는 고기를 가지고 또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토플이 사려깊은이잖아. 생각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이 없는 거니까 마인드리스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고기 메커니즘을 좀 보라는 얘기야. 자, 4번 보자. 도우의 빨간색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땡큐죠. 기본적 상식으로는 빈칸 두 개의 관계는 뭡니까? 반대 관계일 거다. 그치? 그런데 보기 첫 번째 단어가 모두 형용사네요. 그죠? 그러면 분사구문이겠네. 그럼 도우를 왜 썼죠?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이 뭡니까? ing나 pp나 형용사나 그리고 주어동사잖아. 분사구문이 나오면 keeping이에요. 무조건 keeping입니다. 그럼 keeping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우를 쓴 거죠. 그죠? 그 이때 도우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우를 써야 앞뒤가 반대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우를 써준 거다. 왜? 앞뒤 지금 형용사로 다 나와 있어. 보기가 앞부분이 다 형용사잖아. 그렇죠? 천천히 할게.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일단 도우를 주고 투블랭크라면 얘하고 얘하고는 반대말이니까 그쵸? 완벽하게 무슨 문제야 그러면? 어휘 문제죠. 이런 문제를 누가 내? 어느 학교에서 주로 내죠? 이대에서 냅니다. 이대에서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어휘 문제를 낸다니까 이대 논리는 뭐야? 지하의 논리를 낸다는 얘기예요. 40%입니다. 시험에. 이 정도로 하면 거기 가면 너무 쉬워가지고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나와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는 가면 두드랑두드 싶고요. 그래서 계속 사고를 넓혀주는 과정이고요. 자, 보자. 그녀의 개인적인 성격에서는 비록 블랭크 했지만 에드나는, 그쵸? 에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써줘도 돼요. 굳이 안 써줘도 되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에 대해서는 블랭크했다. 요까지만 써주면 정말 쉬운 문제죠. 여기서 문장 끝나고 논리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뒤를 왜 썼을까? 중요하니까 쓴 거예요. 플러스, 그럼 앞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죠. Usually, 대개 몇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냈어요. 복잡한 라인에, 하루 만에, in a day. Usually, in a day. 이 얘기는 뭡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루에 몇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자, 평상시에 하루에. 그러면 분사구문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의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뒤에가 플러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블랭크는 플러스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이 들어갈까? 하루에 몇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낼 때 복잡한 라임의 몇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냈으면 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한 거죠. 열정적으로 한 거죠. 곧 유저리가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한 거죠. 그럼 블랭크를 봅시다. 그런 말이 있는지. 자, A1 뒤에 거부터 보는 거야. 패클리스, 쓸모없는, 무기력한, 무관심한, 마이너스죠. 쓸모없는, 무기력한. 많이 나온다네요, 패클리스도. 다 일단 넘어가네요. 어세틱, 금욕적인, 플러스죠. 그죠? 금욕을 한다, 절제한다는 건 플러스야. 그런데 앞 문장을 보면 절제하는 느낌이 없죠.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자기 열정을 쏟아 부은 거지, 분출한 거지, 절제하는 느낌은 없다는 얘기예요. 비록 플러스의 단어지만. 그러면 날려야죠, 어세틱. 자, 험불. 얘가 이제 우리가 마인드맵핑에서 배우는 겁니다. 험불이 사람한테 쓰이면, 사물한테 쓰이면 무슨 뜻이냐? 사람한테 쓰이면 겸손한 점, 사물한테 쓰이면 미천한 점. 얘랑 같은 말이 그래서 스파르탄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반면사 합시다. 스파르탄. 요거는 마인드맵이 위판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때 하고 일단 요렇게만 적읍시다.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이죠.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그죠? 주어가 사람이잖아요. 그 애그나는 요. 그럼 애그나는 겸손했다 하고 뒷문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죠? 플러스의 단어잖아요. 주어가 얘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다고 뒷문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비록 플러스의 단어지만, 어세틱도 플러스의 단어지만 뒷문장과 관계가 없어. 아, 뒷문장이 준 이유가 있네요. 플러스라도 날릴 거 난리라는 얘기죠. 자, 생, 다음에 디시플린. 자, 디시플린. 뜻 세 가지 씁니다. 자, 디시플린. 뜻 세 가지. 1번. 훈련이라고 쓰세요. 훈련. 물론 이제 규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규율. 기강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훈련 하나만으로도 됩니다. 훈련. 2번 체벌.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3번 학문 분야. 이렇게 체벌, 학문 분야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됐죠? 그러면 디시플린드는요. 자, 디시플린드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S 없어야죠. 디시플린을 썼다는 얘기는 PP죠. PP는 뭐로 만들지? 동사로 만들죠. 동사잖아. 그러면 디시플린이 동사로 쓰이면 뭡니까? 규율을 세우다예요. 규율을 세우다. 그러니까 규율이 잡힌다는 뜻이죠. 규율이 잡힌. 디시플린드 알아야 돼요. 규율이 잡힌. 뭐 훈련을 받은. 그래서 훈련 받은 의사들이 디시플린드 닥터예요.
디시플린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그래서 단어로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시플린드 괜찮죠? 그쵸? 규율이 잡혀있다, 훈련이 되어있다. 일단은 플러스예요. 자, 2번 봅시다. 생긴. 생긴. 플러스죠. 남자친구가 생긴. 그 남자친구가 송중기야. 자기 남자친구가 송중기라면 자신감에 넘치겠죠. 1번 써야죠. 자신감이 넘친. 생긴. 기분이 좋아지니까 활발한. 활발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혈색이 좋겠죠. 혈색이 좋은. 그러면 답으로 일단 괜찮죠. 활발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활기찬이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야. 생이 피라는 어근이잖아요. 피. 그렇죠? 피라는 어근이기 때문에 생긴 어리는 잔인한. 그렇죠? 피를 흘리는 거니까 생긴 어리는. 자, 그러면 답이 되는 거는 디시플린하고 이렇게 2번하고 2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네,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자, 그럼 봅시다. 2번을 봐. 셀프 어슈어드, 자신감 있는이죠. 자신감 있는. 이건 뭐야? 지금 반대말을 써야 되는데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은 얘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이잖아. 그러면 답은 D번이네요. 델타. 충동적이냐. 그러니까 충동적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막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규칙성이나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디시플린과 반대말 되는 거죠. 됐어요. B번입니다. 5번. 이것도 논리로 풀면 금방 풀어. 그냥 딱 해가지고 금방 푸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사고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어려운데 닥쳤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자, 5번 문제 보자. 아, 단어 좀 볼까? 4번. 4번의 단어 좀 봅시다. 4번의 1번. 제이드. 실증난이죠. 실증난. 테클리스 쓰는 거, 앞, 뒷단어는 했고. Bubbles. 장황한 말 많은. 장황한 말 많은. Vain. 헛된. 2번 이거는 했죠? 2번이 바뀌었는데. 어? 2번 impulsive 충동적인. 즉, 규칙대로 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 5번 보자. 아이들의 블랭크한 속성이죠. 내처에 더가 붙은데, 더 내처가, 내처가 더가 안 붙으면 자연이죠. 더가 붙으면 특성, 성질. 내, 그리고 사람한테 쓰이면 기질이야, 그 사람은. 내처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내처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런 기질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데, 대조상반이죠. 날카로운 대조. 그럼 앞뒤는 그냥 반대말이에요. Even tempered. Even tempered. 자, 무슨 뜻일까? Even이라는 건 뭐야? 평평한이라는 뜻이죠. 균등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짝수의라는 뜻도 있죠. 아르가 홀수잖아. 짝이 안 맞으니까 이상한.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뜻도 있고. 아르는. 자, 그럼 이분은 균등하고 평평하고 짝수인 거예요. 템퍼드는 기질이죠. 템퍼, 기질이야. 그쵸? 성질이고. 그렇다면 기질이 평평한 거예요.
결국 얘하고 반대만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고요. 이분 템퍼드가 이제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기질이 평평하다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냉정함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블랙베이는 이브 템퍼드하고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게 답이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자, 봅시다. 머큐리얼이 있는데 우리가 머큐리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수, 성, 수, 은, 그쵸? 터미네이터 3 봤습니까? 터미네이터 3? 이것만, 알 밑에 이것만 봤어? 이거 알 터미네이터가 갑자기 촥 하고 녹죠? 뭐, 그건 안 봤어요? 세대가 틀린가? 그리고 나서는 샷 하고 다시 일어나죠. 아,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수는 뭐야? 금속인데 액체죠. 금속이에요, 수는. 하지만 액체로 되어 있죠. 그래요. 액체라면 고체보다는 잘 바뀌겠죠. 고체는 잘 안 바뀌잖아. 액체는 잘 바뀌죠. 그래서 머큐리얼 하면 뜻 1번 경솔한. 경솔한. 아, 미안, 미안해. 1번 저기 경솔한이 아니야. 미안합니다. 저기 잘 바뀌니까 애매모호한 이렇게 쓰세요. 애 미안. 번덕스러운 것. 던덕스러워. 요거 세 개 씁시다. 던덕스러워. 그러니까 잘 변하니까 던덕스러운 거야. 애매한 지우세요. 애매한 아니야. 머큐리얼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잘 변하니까. 그래서 캐프리셔스, 피클, 휠지컬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죠. 변덕스럽고. 그리고 머큐리얼은 변덕스러운 뜻이 아니라 막 변하니까 활달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활달한. 참고로 쓰고 그냥 여러분들은 변덕스러운만 아세요. 자, 분리스. 뜻 두 개 씁니다. 쾌하랑 명랑.